연사진과 정대입니다. 오늘은 승리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엘리엇 helped a family 이런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It didn't rain for a very long time. The great ravine dried up. The people didn't have enough food. The crop didn't grow well. Oh. 오랫동안 비가 안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은 곡식들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충분한 음식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곡식들도 어떤 곡식들은 조금 자라나는데 잘 안 자랐어요. 엄청나게. Where shall I get food to eat? prayed Elijah. Go to Zarephath. You will do. We'll take care of you there.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했어요. 저 곡식들이 잘 안 자라나고 모든 다 말라서 저가 뭘 먹죠? 모든 거의 안 말라서 마실 수는 있는데 저가 뭘 먹죠? 다 말라버렸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이쪽 비가 잘 안 온 곳에서 이쪽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도와줄 거라고 했어요. Elijah went to Zarephath. But when Elijah went into the town gate, its widow was gathering sticks. Elijah said to her, Can I have some water and bread? 그래서 엘리야는 갔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마을 길로 갔어요. 그래서 문이 두드려서 똑똑똑똑똑똑. 그러더니 여기서 한 여자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이 여자인데 말했어요. 저 여기에서 물이랑 빵이 먹으면 안 될까요? The human said, I son had and I only have enough flour and oil for the last meal. Elijah replied, Don't worry. Prepare food. Bring the bread to me first, then cook something for you and your son. 그래서 이 여자가 말했어요. 저 아이 는 밀가루를 많이 있어요. 밀가루랑 기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 통이에요. 통이 커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했어요. 그래도 안 된다고 막 그러지 마세요. 제일 먼저 빵이 주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과 당신을 위해 뭘 구우세요.
God will not let you go hungry until it rains. The flour and oil will never run out. The human did as Elijah said. Elijah the human and her son had enough to eat. And her son had enough to eat after that. God took care of the human and her son throughout Elijah. Elijah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배가 안 고프게 할 거다. 그 다음에 비가 안 올 때까지 하나님이 밀가루랑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빵을 만들고 이제부터 많은 음식들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The human thanked Elijah for giving her enough food. Elijah thanked the human for the food too. 네, 제가 여기서 밝혀낸 게 있어요.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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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건 좀 길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요. 'God will not let you go hungry until it rains. Your flour and oil will never run out.' 왜 제가 이걸 떠올렸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맨날 채워주세요. 채워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맨날 채워줘요. 우리를 위해 많이 채워줘요. 제가 말할게요. 어떤 거 알려줄까요? 뭐야? 어떤 사람이 한 통에 그냥 조금 있는 기름만 있었어요. 조금. 그래서 물이 조금 있었어요. 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마셨더니 이게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치워주셨어요. 계속 마실 게 있어요. 봐봐요. 여기서는 God will not let you go hungry until it rains. Your flour and oil will never run out. 이게 너의 기름이랑 너의 밀가루가 안 떨어지겠다고. 안 없어지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치워주시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계속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계속 채워주실 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가 알아요. 제가 이런 성경이 알아요. 이거요. 뭐였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었는데? 뭐였더라,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아닌데? 아, 뭐지? 이게? 이게 뭐지? 이거 아닌데. 돌아가지 마세요.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 치워주실 거예요. 영어로 하면 Don't afraid 예요. 하나님은 우리 치워주세요. 알겠죠? 오케이. 그럼 또, 하나님이 저 말했어요. 어떤 수첩이 있죠? 수첩에 이런 걸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치워주는 거. 그래서 이걸 보고 감사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약속? 하여튼 오늘은 성경 이야기 읽어봤는데 어땠나요? 어땠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바이!